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이런 모습을 저희는 보겠죠?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저희가 1,000만 원짜리 아크릴 어항이 들어왔는데요. 네. 먼저 저희 이거 보기 전에 어떻게 옮겨졌는지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형 어항을 옮기고 있는데요. 여기 좀 특이하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기포기가 되는 요 네 개가 있어요. 근데 네.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설치 전에 요 에어호스를 연결시켜 준 다음에 분진이 일어나는 것을 이 기포기를 통해서 좀 요기를 네. 다시 빼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도 다 기포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기포 폭기도 시켜서 산소 공급도 해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여기 분진이 아래로 모이거든요. 그럼 이제 밸브를 열어서 바로 되는. 네. 분진을 저 밸브로 빼주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전선 작업을 하고 계시고,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전용 조명이에요. LED로 한번 뜯어도 되나요? 네, 뜯으세요. 특이하게 생겼네요. 전용 조명이라 따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같이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보셨죠? 보신 대로 이제 이게 이렇게 전문 이전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 조명도 좀 한번 켜봤고, 근데 요 이제 밑에 썬프조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저쪽 이쪽 보시면 연결을 다 해놨는데 에어호스를 통해서 각 썬프조마다 폭기를 줘서 네. 분진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된 어항입니다. 그래서 요 어항은 특별히 스키머 뭐 이런 게 사실 없기 때문에 담수 전용이고요. 네, 담수 전용이에요. 스키머 놓을 공간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해수욕이었으면 이 아마 높이가 더 높았을 겁니다. 다이가.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집진 장치가 있는데, 집진 장치가 오물 집진 장치죠. 예. 여기에도 기포기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기포기 역류방지기 있죠.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집진기에서도 따로 이렇게 물 배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풍조 보시면 또 이렇게 개별 뚜껑도 있어요. 한번 돌아볼까요? 네. 일단 이렇게 조명이 또 이제 아직 이건 이 조명은 연결하지 못해서 네. 원래 조명 잠깐 이 수조 내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다른 조명을 연결해놨고요. 네. 그리고 요럴 때 또 뚜껑이 이렇게 따로 또 돼 있어가지고 개별 뚜껑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양쪽 다 뚜껑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걸 아예 이렇게 열 수 있게 점프타 방지에는 탁월할 것 같아요. 네.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 대면도 보시면 네. 이렇게 뚜껑이 있고 선프타워입니다. 예. 선프타워조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선프타워조가 좀 작아요. 이 물량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넘어오는 물량을 좀 싶고요. 네. 저는 일단 이런 큰 어항이 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일단은 다 신기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거 한 번 더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일단 뭐 기본적인 선프어항 시스템이고요. 네. 네, 배관들 다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출수 라인입니다. 출수구가 두 갈래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양갈래로 출수 라인 되어 있고요. 요 두 개가 배수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막혔을 때, 또, 예, 물 넘치지 않도록 하는 그 라인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게 뒤로 벽에 밀릴 걸 방지해서 이게 네. 밀려서 벽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보강되어 해놓은 것 같아요. 아크릴 수조인데 저는 맨 처음에 아크릴 수조라고 했는데 아크릴인지 몰랐어요. 네. 이게 유리처럼 이렇게 좀 깨끗하기도 하고 진짜 20T. 투명하네요. 네, 20T. 예, 20T. 투명합니다. 야, 진짜 두껍습니다. 아크릴 수조와 유리 수조 좀 뭐 차이점이나 뭐 그런 게 장단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크릴은 진짜 투명해요. 물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스크래치, 기스에 약하고요. 거기서 기스라는 것도 있는데 네, 기스에 약하지만 투명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유리는 투명도가 아크릴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기스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장단점이 그거죠. 네. 기스가 나긴 있어요. 네네. 기스가 잘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크릴 전용으로 이렇게 컴파운드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해도 살짝 피가 조명 비치고 하면 티가 나긴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좀 하죠. 이거 네. 뭐 예. 기스가 살짝 있네요. 그리고 일단은 요게 이제 무겁죠. 무겁네요. 네, 닫아보세요. 이거 자석으로 돼 있어서 네. 다른 거보다는 좀 무거워요. 이 자체 UV도 있어요. UV 큰 게 있는데 리턴이 이제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한 세팅 같습니다. 진짜 크긴 크네요, 그렇죠? 네, 진짜 커요. 와, 저 키를 이렇게 하면 진짜 네. 생각보다 영상에서 이 크기가 좀 잘 안 담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한번 들어가 봐야죠, 한번. 화이팅. 네. 파이팅! 조심하세요. 와.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일단 넓긴 넓네요. 진짜? 넓어요. 이게 지금 높이가 75고 바위가 좀 낮아서 그렇지 진짜 높이가 높거든요. 네. 아무튼 요것도 또 세팅되는 대로 그리고 세팅하는 장면 또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별도로 올릴게요. 네. 아 참 이게 요렇게만 하면 한 7,800 정도 되고 안에 이제 리턴 모터, 여과제 요런 것만 좀 기본적인 거 안에 안 하고 채우면 딱 1,000 정도 될 거라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요거 세팅되는 영상은 또 한번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태블. 듣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